안녕하세요. 당산으로 이사 갔느냐고 앞으로 is different가 물어보시네요. 저 원래 당산 살았습니다. 원래 당산 살았고 당산으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입주하는 날인데 바로하게 이게 대리석 바닥인데 그 사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셀프 시공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 안에는 다 깔끔하게 넣었는데 안에 말고 그안 바로 옆에 그 틈새 바로 옆에를 제가 다 너무 다 튀어나가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우고 있어요. 무릎에 수건 뭐? 수건이라도 달고.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바지가 너무 더러워지더라고. 긴 바지 입고 하니까. 바닥을 유리 세정제로? 몰라, 그러면 안 되나? 이게 바닥이 이렇게 이런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리 세정제를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닦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틈새를 메꾸는 거기가 틈새를 메꾸는 약을 했는데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닦는 거라니까 지금. 그겁니다. 아, 너무 여기서 혼자서 이거 닦고 있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켰습니다. 저는 외롭지만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닥 닦는 모습 여러분들 본적 많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할 때는 아 나중에 그냥 이렇게 슥슥 바꾸면은 금방 닦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하나도 안 닦여. 수세미로 하고 있어요. 수세미로 무릎 안 나간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 바닥을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를 메꾸는 그 바닥 그 대리석 사이를 메꾸는 틈을 메꾸는 그 양념? 아니지. 그 자재. 자재? 그 액이 석고 느낌이잖아요. 대리석과 대리석을 메꾸려면은 근데 이게 튀어나오니까 땅바닥에 석고처럼 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세미로 문 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물기가 너무 없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유리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절대 꿀팁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지워지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업체 부를 거예요. 근데 업체 또 비싸잖아요, 여러분. 업체 어느 세월에도, 아니, 어느 세월이 아니라 그거 하면 또 돈도 10만 원 넘게 깨질 텐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이런 것도 혼자 살줄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다 굳어 있다니까? 여기가? 근데 차근차근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다 지우지 않을까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될 겁니다. 갑자기 원피스 입고? 원피스 아닌데. 그거 닦는 게 따로 있다고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거 닦는 게. 그래서 내일 짐을 다 옮겨야 돼가지고 이거를 바닥을 다 닦아놔야지 내일 옮기잖아요? 짐을 옮겨놓고 바닥을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거 그냥 끝내놓고 자야겠다. 원래는 화장실 청소를 할 계획이었어요. 화장실을 완전 깔끔하게 한번 청소해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봤는데 땅바닥이 다 굳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대충 떼볼래 했는데 안 떼지대요. 손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떼야죠. 생각보다 재미없죠. 나 키면 약간 재밌겠다 생각해가지고 켰는데 생각보다 또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뭐 재밌더라고 킨 거 많이? 아니 재밌더라고 킨 건 많은데 재미없어도 별 수가 없어요. 그냥 보세요. 아, 와 보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아 이 아 근데 여기는 또 다 안 메꿔졌네. 구멍이 송송송송 났네.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로 다시 다 메꿔야 되는지 메꿔도 다시 이렇게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래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니까 옆에 이게 완전 다 아, 칠할 때 또 뻔했어요. 저 처음 해본 거니까 그럴 수가 있나. 알 길이 없지만 이렇게 또 안 줘. 뻗친다. 제가 8월 1일부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당산에서 당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살던 집이 저 서울 올라와서 첫 번째 제 자취방이었어요. 원래는 보증금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친구 집들한테 얹혀 살았어요. NBA 애들 집에도 얹혀 살고 그리고 버기 형 집에도 진짜 오래 얹혀 살고 버기 형 집에서 1년 넘게 살았을걸요? 이거 안 보이구나. 버기 형 집에도 얹혀 살고 수세미로 하면은 기스 날 것 같은데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기스는 안 돼. 네. 하여튼 오래 얹혀 살다가 저번에 이제 당산에 자취방을 처음으로 구한 거예요. 보증금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1년 한 8개월 정도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가 제가 부끄러워서 자주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가 그 지하였어요. 지하. 근데 집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되게 집도 넓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뭐 불편한 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집에 오래 살면은 그 놀러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맨날 이런데 오래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진다, 기운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내가 기생충을 봤거든. 기생충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생충 보면은 그 이렇게 수직으로 계급이 다 나눠져가지고 그 어떤 삶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집이 이제 반지하였으니까 그러고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 원래 그냥 계약 기간 동안 있다가 그냥 나갈라 했는데 그냥 먼저 나가자 해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당산에 있는 집으로 계약을 후딱 해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없죠? 사람들도 많이 나가네. 처음에는 300명 넘게 보더만. 근데 뭐 바닥 닦는 게 재밌어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닥을 닦는 게 이번 라이브 방송 최대 콘텐츠입니다. 아, 그래도 많이 닦이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닦이네.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충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좀 더럽긴 한데 제가 이거 창문 작은 게 한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이 이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창문 작기 싫다 그래가지고 창문이 이만한 집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들이 무슨 집들이 환기는 죽이겠네요. 태풍 불어요. 눈 달 창문 달면은 창문 없는 집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이 됐나 봐요. 이 집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싶기도 합니다. 딱히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할 줄 몰라요. 제가 근데 디자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디자인 고등학교에서도 인테리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인테리어과에서 뭔가 인테리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잘 안 들어서 그런가. 뭘 가르쳐줬냐면은 목공예를 진짜 많이 가르쳐줬어요. 나무를 깎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나무를 붙이고 나무를 끼우고 그런 것들. 목공예 수업이 진짜 대단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막 식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막 가구 배치나 이런 게 완전 잘 하진 않아요. 이것은 무슨 방송인가? 청소방, 청방입니다. 청방. 소통해달라고? 청소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해요, 여러분? 일방적인 소통을 할 수 있죠. 내가 계속 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내가 말하면서 청소하고, 여러분들 계속 듣고.
있고 그런 방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다 하고 또 다 쓸어야 돼요. 이사 너무 힘드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다리가 요염하시네요. 제 다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다리를 왜 봐요? 수세미 리뷰해주세요. 수세미? 아, 수세미 얇고 여러 개 있는 거를 일부러 샀어요. 여러 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얀색 쪽 하다가 나무 쪽 하면 나무가 묻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화장실 쓰던 거를 또 안에서 쓰면 또 뭐가 묻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5매입 정도 돼 있는 거, 다섯 개가 있는 얇은 거 다이소에서 한 2,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주고 샀습니다. 오늘 다이소에서 한 3만 몇천원치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기 잘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날 스케줄 피곤하겠어. 다음날 스케줄은 라디오가 있습니다. 다음날이 아니죠. 이제 해가 뜨면은 12시에 저는 한 12시 20분쯤에 들어가고 12시에 정은지의 가요광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가 목요일마다 보정을 하고 있죠. 화요일은 설레는 밤 예선입니다. 그거는 밤 12시 밤 12시 고정. 이거는 밤 12시. 라디오 하는 게 요즘에 제 삶의 낙입니다. 라디오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언젠가는 DJ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언제 DJ 하는 거 그렇게 잘하던데. 나도 하면 잘하는데 DJ. 근데 그건 좀 더 유명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고정 게스트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두 개 더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소리보다 수세미 소리가 더 크다고? 그걸 별 수 없어요. 수세미가 더 중요해요, 지금 말하는 것보다. 여기 또 한 번 닦아야겠네요. DJ 끝난 것까지는 아니고. 오빠 뭘 먹고 그렇게 귀여워요? 제 청소를 열심히 하면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 비행 들어가기 전에 케빈 쿨 노래 자주 들어요. 케빈 쿨 좋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만들면서. 비행하시는 분들이, 케빈 쿨 분들이 뭔가 그 비행하기 전에 혹은 뭐 벙커에서나 혹은 레이오버에서나 레이오버 할 때나 케빈 쿨을 들으면서 뭐 이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죠. 만들면서 날 좋을 때 버스킹 같은 거 해달라고. 버스킹 좋죠.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겠네요. 버스킹 하려면은 제가 그 노래 중에 그 툰박스가 꼭 필요한 곡이 있어요. 툰박스가 뭐냐면은 이제 내 마이크 소리를 오토튠 소리로 바꿔주는 거. 그 툰박스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버스킹의 묘미는 약간 기타 하나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많습니다. 대표는 멋진 음악을 하는 데는 항상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희 벙커. 아, 뭐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오빠 세제 피부에 안 좋아요. 장갑이라도 끼세요. 오빠 뭐해? 뭐 청소하는데 보면 대충 아실 텐데.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청소 알바 하는지 알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러분들 청소 알바를 시작했어요. 청소 알바 할게요.
시급 얼마로 할까요? 청소하고 진짜 힘들겠다. 맨날 남의 집 청소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진짜 리스펙입니다.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게 있다 하대요, 요즘에 청소 알바라는 게.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방이 빠지면은 내가 가서 청소하고 그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뭐랄까 급여가 나오고. 근데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러 에어비앤비 쓰시는 분들이 나를 사용해 줄 때까지. 잘하면 더 많이 써주나? 뭐 그런 체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일단 시급은 필요 없고 대신에 이름 뭐라고? 이틀에 한 번은 얼굴 보게 해줘요. 이렇게 갑자기 뭐야? 내가 계속 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남았어요? 몰라요. 좀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부분을 다 닦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남았어요. 헐, 충전기가 없다. 배터리 얼마 없던데, 잠시만요. 아, 배터리 얼마 없다. 16% 밖에 없다. 좀 이따 꺼야겠는데. 무릎에 묻었어요, 여기. 하얀 색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대리석과 이 대리석 사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틈이, 바닥 사이가, 제가 셀프 시공을 좀 했어요. 하얀 색깔 그, 눈금, 뭐더라? 그게? 이거, 줄눈 보수제. 줄눈 보수제를, 이렇게 줄눈에 보수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잘 할 줄 모르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튀어나온 거예요, 많이. 약간 얇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아, 그냥 이거 다 해놓고, 닦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닦는 게 더 일이에요, 지금. 안 닦으면 여기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양말이 제일 열일한. 그렇게 많이 안 더러운데. 이 정도밖에 안 더러운데.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꼼꼼하시다. 꼼꼼하단 말을 또 들어보네. 꼼꼼하죠. 꼼꼼하다 해보려. 제가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못 보겠어요. 음악할 때도 똑같아요. 그 음악할 때 성격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 제일 많이 드러나요. 음악할 때. 저는 음악할 때, 뭐랄까, 그, 한 줄을? 한 마디라고 하거든요. 그 한 마디를 한 180번 정도 녹음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웃긴 거는 2번을 쓴다는 거. 결국 180번 녹음해놓고 두 번째 쓴 거를 쓰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강박적인 분명히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행님 부르시네요. 안녕. 왜 부르니?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할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별 수 없어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핸드폰 보고도 존나 얘기해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이게 잠시의 심심함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할 거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새끼 뭐하나? 어? 요놈이 갑자기 라이브를 켜서 뭐하나? 갑자기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네? 갑자기 청소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킨 거지? 그런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나름의. 그런 걸 느끼시라고 킨 거예요. 와, 딱히 뭐 뭔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수세미 소리가 안정적이어서? 그렇죠. 수세미. 오케이. 바로 제목 바뀝니다. 수세미 ASMR. 잘 묻혔다. 수세미 ASMR. 오케이. 거의 미친놈이네. 바꿨어요. 수세미 ASMR. 뭔가 소리를 예쁘게 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야, 아씨. 너무 말을 안 했네. 무릎 보호대 해주고 싶다고요? 안 해도 돼. 왜 고정 댓글 받겠냐? 수세미 ASMR 같아가지고. 수건 깔고 하세요. 잠깐 소라 한번 볼 텐데. 수세미를 새 걸로 바꿔야 되나?
그럼 좀 더 잘 들려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 새벽에. 뭐라고? 오빠 빵댕이 지지. 왜 장갑 안 껴? 궁뎅이 뭐 묻었습니다. 발가락 꼼지했어. 아니 그 작업하려고 입은 바지예요. 이거 청소할 때 입으려고. 이제 빨게요. 번개 안 쳐. 아까 번개 다 치던데. 지금 안 쳐. 깨비만 할 힘이 없어요, 지금. 날 밝으면 라디오 방송 몇 시에 출발해요? 출발은 11시 반쯤 출발합니다. 가까워가지고, KBS가. 여러분들 이제 자세요. 왜냐면은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하나 꺼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배터리 엄청 청소를 해야 되는걸? 노래도 못하고. 그렇죠? 나도 좀 싫테니까 여러분들 자십시오. 알겠죠? 주무세요. 네. 그만할 수 없어요. 다 하고 자야 돼요. 오늘은 다 하고 자겠습니다. 네. 수세미는 일단 너무 말, 그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설명 안 할래요. 네. 주무세요. 끕니다. 너무 꼬시나.